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건 내가 우리 한 거 아니야? 주기율표? 왜 했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아까 책 겉표지 보고서는 우리 얘기를 했었죠. 아 이거를 할까 했었다고 얘기만 한 적은 있어. 예, 얘기만 한 적은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막 너무 많아. 아니,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책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예. 지금 이 시리즈로 저희가 몇 개 했거든요. 예, 교우서가. 예, 교우서가에서 예. 첫 단추 시리즈로 몇 권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역사도 했었고 뭐 하여튼 몇 권 했어요. 이빨도 여기서 나온 거였고 예. 유토피아니즘 이런 거 했었어요. 책도 여러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라서 옥스포드에서 나오는 인트로덕션 시리즈를 번역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서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이것도 제가 산 지 좀 됐으니까 아마 꽤 많이 더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3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는 뭐 꽤 여러 권 있습니다. 좀 이렇게 완결이 돼야 전체 한 지를 살 텐데 이게 완결이 안 되네. 계속 고민하겠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책도 잘 안 팔려요 요즘. 네, 책 안 팔린다고. 근데 그 왜 엊그제 무슨 기사에서 보니까 청소년 서적만 그렇게 팔리고 있대요. 상승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됐다고. 청소년 책이 서적만. 팔리는데 그게 이미 잘 알려진 책 중에서 그 몇 개의 어떤 그런 책만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착시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이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하면은 100가지 종류의 책이 한 500권씩 더 팔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두 권의 책이 만 부씩 더 팔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유명해진 책 한두 권만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다수의 출판사들은 이제 뭐 다 힘들어서 한 두 달 정도 급여 못 받는 거는 뭐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그래서 원래 출판 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지금 한 보통 중소규모 출판사들, 그러니까 메이저 출판사들 제외하고는 보통 한 경영진들은 사실 2월달, 1월달에서부터 그냥 무급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책들 많이 읽었을 텐데. 아, 집에서 다 영화. 집에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해. 게임하고. 아니, 어떤 아빠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 닌텐도 스위치 팔지. 거다.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아빠는 재택근무하는데 아들들이랑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게임했잖아. 막 아들 양 옆에 끼고서는 막 아빠가. 책은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읽는 거예요? 책은 아닌 거예요? 아, 책은 도저히 할 일이 없을 때 읽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책만 있으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 여행지를 갔어. 아, 여행지를 갔어.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아, 근데 이게 여행지를 가서 해외 여행지를 갔어. 이게 안 되네. 이게 어떡하지? 이제 책을 읽어야지. 아, 그래도 여행 가서 책 읽는 건 좀 일단 이해 못 해. 아니 그냥 할 일이 없어. 그 나라가 술도 못 먹게 뭐 이러면 이제 책을 봐야지. 날씨가 더워 돌아다닐 수도 없어 뭐 이럴 때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도 다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책을 봐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할 일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 또 하라 그러고 온라인 수업이 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막 그렇죠. 예. 숙제가 나아요. 숙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숙제는 이제. 하는데 책은 안 봐. 차라리 애들은 숙제를 좋아할 수 있어. 예. 숙제는 끝나거든. 그럼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쵸. 내가 숙제를 했다. 그 문제야. 요즘 애들은 숙제가 공부인 거 같이 돼 있으니까. 되게 이미 뭐 예전부터 그래왔잖아요. 네. 이게 학교 숙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학원 숙제 끝나면 자기 공부 끝 이렇게 된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공부 끝나는 데서 책도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내 공부는 끝, 책도 끝. 근데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 엄마가 물어볼 거 아니야? 숙제했니? 일단 숙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숙제를 딱 끝내고 이제 공부를 딱 했어. 학원 숙제까지 딱 끝냈어. 그다음에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 게임을 해. 그러면 너 숙제 했어? 학원은? 다 했어. 숙제 다 했는데? 이러면 이제 엄마가 할 말이 없으니까 책은 더 이상 보지 않죠 애들이.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활동을 해야 책 볼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뭔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도 수행평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책 뭘 해서 이제 엮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은 그때 한 번씩 볼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책 보던 애들이 아니면 굳이 일상적으로 책을 선택하진 않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근데 엊그제 그런 것도 있던데 책을 두 어른들이 1년 한 달에 평균 두 권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겠죠. 뭐 그 조사로는 본다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요? 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밑에, 어른이 두 권을 거기 밑에 댓글들이 1년 아니야, 1년? 그러니까 거기 밑에 쭉 댓글들이 달리는 거지. 누가 한 만 권 사나 보다. 아, 그리고 2년. 아, 1년, 1년. 아니, 한 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들 놀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기사가 맞는 기사야? 책의 범위가 되게 넓으면 돼요. 만화책. 웹툰이 들어가면은 네. 웹툰을 책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웹툰을 넣었을 거야 통계. 웹툰을 넣으면 네 충분하죠. 두 권 나오지. 네, 두 권 나오지. 웹툰이야. 웹소설 두 권. 웹소설 웹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웹소설과 웹툰이 들어가면 두 권이 나와. 왜냐면 책 권수만 갖다 놓고 출판 밀레, 내용이니까. 밀레의 서적 같은 그런 거는요. 그런 것도 통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죠. 통계 잡을 때 기본 네, 기본 네, 세팅해가지고 들어가겠죠. 읽은 책으로 들어가니까 네. 밀리 같은 경우는 대여 시스템이라서 그냥 들어가겠죠. 근데 밀리도 사실 뭐 책 읽는 사람이나 그거 구독해서 보지. 정규 이렇게 돈 해놓으면 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빠져나가. 돈만 빠져나가. 거의 뭐 기부지 기부. 기부지 그거. 클릭 다 돼요 클릭 클릭. 예 네, 클릭해가지고. 접니다. 아 그렇지. 아 큰일났네 이거. 기부 시스템이죠. 기부. 아이고 우리 출판사도 이게 지금. 아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책 두 권 나오는데 이제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이제. 그 저자의 명성에 근거하면은 좀 많이 저 우리가 마케팅도 해서 책을 팔아야 되는데. 아, 자.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 들어갔네요. 예. 주기율표고요. 이거 왜, 뭐 원래 제가 한참 전에 가져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걸 왜 중간에 그때 안 갖고 왔었냐면 책이 읽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지식들이 몇 개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이과 쪽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화학을 어느 정도 해봤다라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이전에 접하게 되면 모르는 학자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 주기율표가 개발 이렇게 발견되고 그걸 짜나가는 역사들을 쭉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는 학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멘델레프 정도, 그 정도나 아니면 뭐 닐스 보어의 이름 정도를 알고 있으면 다행이겠다. 아보가드로 이런 사람들 이름을 알 정도면 뭐 괜찮겠다 싶은데 그 이외에도 주기율표라는 거에 대해서 기여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멘델레프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이걸 살펴보기 시작하면 내가 배워야 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안 갖고 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범위를 고등학생 한 2학년, 3학년까지도 확대한다고 치면 이 책은 화학 쪽에서 읽을 수 있는 책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책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화학에서 주기율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냐면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책이긴 한데 보통은 엉클 텅스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리버 섹스 지난번에 우리 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올리버 섹스가 자기가 주기율표를 얼마나 좋아했었는가를 써나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서전 같은 느낌의 책. 원래 그러니까 과학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그 챕터 하나마다의 제목들이 다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원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는 책이거든요. 그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모랩이라고 나치 강제수용소의 생존자예요. 이 사람이 쓴 주기율표라는 책도 역시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일생에 대한 걸 쓰고 있는 책인데 상당히 문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책이 과학책처럼 보이지만 과학책이 아닌 문학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보통은 화학 주기율표를 배울 때 애들이 읽는 책인데 사실상 학습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분자나 원자에 대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이걸 갖고 오게 됐습니다. 쓴 사람은 에릭 쉐리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쉐리는 아마 이탈리아 쪽 계열인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에요. 로스앤젤레스 LA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UCLA죠. 여기서 화학, 과학사, 과학철학 가르친다고 써 있고요. 그렇구나. 뭐 여러 종류의 책을 썼다고는 하는데 주기율표 관련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이 번역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자는 김명남 씨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한 번역자입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정책 공부하셨다고 그러고요. 특이하게도 알라딘 편집팀장을 지냈다고. 알라딘 좋아하잖아. 저 알라딘 좋아하죠. 경력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화학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 환경정책 공부하고 알라딘 편집팀장 지내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업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고. 이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꽤 많은 책들을 번역했어요. 유명한 책으로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게 아마 스티븐 핑커 책인 것 같은데 되게 두꺼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번역 대상 번역 부문상 수상하셨다고. 근데 이 책 자체도 번역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번역하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화학과 출신이 아니면 번역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원소 기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원소의 명칭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이었는데 번역자는 꽤 잘 선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로스앤젤레스 하니까 생각나네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유튜브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로스앤젤레스의 집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그게 난 왜 뜨는지 모르겠네. 연결해가지고 뭐 다른 거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몰라요. 영상으로? 아니 막 계속 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한번 눌러봤더니 야, 캘리포니아가 정말 맑고 좋은 동네들, 미국이 정말 좋은 동네더라고요. 응? 그 위치가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갖고 말 통하고 행정만 통하면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 또 다른 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별로 반응이 별로네. 아, 반응 별로야. 저도 아까 무슨 LA 다저스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 LA 다저스 모자 갖고 와가지고 내가 LA 나와서 얘기했는데 아, 별로야 별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자를 수도 없고 이거 저희가 왜 그걸 지금 아, 그러니까 이거 받아쳐낼 수가 없잖아.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아, 그랬구나. 아, 네. 아, 어쩐지.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할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네. 그 LA 얘기. 네. 예. 아, 이게 누가 커피를 쏟아 써요 또 책에다가. 아니 커피가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위에 바나나 올려놨는데. 아, 바나나 장난 아니에요? 바나나가 이렇게 그 녹아요. 녹아서 흘러내렸어요. 네, 바나나. 그것 때문에 책 몇 권 발했습니다. 네, 바나나 예술이에요 바나나. 생각보다 바나나가 이렇게 냄새 되게 심하고. 많은 것들을 없애버려요. 바나나 하나 잘못 놓으면은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놀 시간도 없어, 다 없어져나. 아, 그러니까 껍질도 잘못 먹어. 껍질도. 아, 다 먹긴 했지 우리가. 아니 저는 이제 놔두면 가끔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사도 먹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한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여러 개 이제 한 묶음 팔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사서 한 두 개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올려놓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내린 거. 흘러내리지. 그래서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 봐. 아, 뭐지 이러면서. 거기다가 실제 심지어는 제가 제 앞에다 꽂아놓은 책들은 보통 새로운 산 책들이거든요. 네. 새로운 산 책들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거기에 바나나 올려놨다가 타이로 내려갖고 새로 산 책들이 다 이 모양이 됐어요. 마음이 어때 자, 한번 책은 전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저희가 교유서가 책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예, 청취자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 전체 그 차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원소로 시작해서 모든 과학사 책들이 그렇듯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소에서 뭐 원소가 어떻게 생기고 우리 지구상의 물질들을 뭐가 구성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생겨나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 혹시 주기율표 기억하세요?
주차하고 잠깐 봤어요. 아, 그래요? 보고 있는데 전화왔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주기율표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애들 네. 아니 저는 그렇게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 막 무슨 이렇게 외우는 순서들 막 알려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애들도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외우라고 순서를 알려줬는데 제가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다 휘발됐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현대 주기율표를 보여주는데 주기율표의 종류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기율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이제 좀 긴 주기율표가 있는데 그거보다 짧은 주기율표가 있고 훨씬 더 확장된 주기율표가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쓰고 있는데 그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원소 그다음에 간략하게 살펴본 현대 주기율표가 나오고요. 그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서술하려고 원자량, 세상 원소, 프라우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율표를 향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원소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의 배경 지식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멘델레예프가 나오죠. 러시아의 천재 멘델레예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기율표를 침범한 물리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뭘 새로 알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최근 과학의 추세상 화학이라는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물리학에서 모든 게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리학이 뭐 이 화학도 그렇지만 혹은 생명과학 쪽에 가장 윗바닥까지 들어가면 결국 물리학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책에서는 물리학으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화학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같이 더불어서 여덟 번째에서 나오는 게 양자역학 얘기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양자역학은 요새 어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현대의 연금술. 그래서 미발견 원소에서 합성 원소로라고 나오는데 원래 저는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원소를 그냥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소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율표의 다양한 형태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말고도 주기율표 자체를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마다 발표도 하는 논문도 많고 현대에도 주기율표를 새로 만들어내려고 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율표가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저는 고등학교 때도 주기율표를 대체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왜냐면 과학 자체에 대한 과학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주기율표 봐도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거고. 이 세상의 근본이다 이런 말 그렇죠. 이런 말 많은 화학식 거. 같은 것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화학식을 막 조합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서 주기율표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주기율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간의 규칙에 의해서 혹은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의학 부분에서 이제 화학이 많이 이용이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용이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같은 족 원소들 간의 화학적 유사성은 의학 분야에서도 관심 대상이다. 예를 들면 베릴륨은 주기율표에서 이쪽 맨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마그네슘이 있다. 두 원소가 유사하기 때문에 베릴륨은 인체의 필수 원소인 마그네슘을 대체할 수 있고 베릴륨이 인간에게 유해하게 작용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카드뮴은 아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아연을 대신해서 카드뮴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족 안에서 그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주기율표의 하나의 족 안에서 하나가 이용이 될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 밑에 다른 족들 다른 원소들이 있을 때 그 원소를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체에 어떤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나머지의 것들도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약재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원소들을 시험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꽤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뒷부분을 가면 조금 어려워. 그냥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 이게 뭐지? 굳이 뭐 이제 인생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식이 나오는데 이게 뭔 식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 이렇게 꼭 너무 세상을 다 알잖아? 힘들어. 뭐 막 양자역학 나오고 그래요? 아니 양자역학은 그래도 어차피 뭐 요즘 얘기가 서로 많아서 이해를, 서로 얘기를 못 이해를 못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놓고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자역학 나오는 건 아 이제 감이 와요. 아 이건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 평행 이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갖다 붙이면 돼. 그냥 이렇게 원소 기호 옆에다가 막 숫자 써서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화학 책이다. 화학 관련 참고 도서다. 이런 것만 알면 되죠 뭐. 이거는 다 이해하고 막 저런 거에 대해서 흥미롭게 체크하고 하는 애들이 이제 화학공학과. 예. 그다음에 뭐 약학 약대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필독서가 내용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내가 화학을 좋아합니다에 관련된 형태의 어필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네, 고등학교 그래도 요새 이제 선행들도 많이 하니까 많이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합과 그 우리가 이제 통합학 내용을 진행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 책이 이제 그 지구과학과 물리, 지구물리학 하면서 그게 아마 사실은 통합과학의 거의 1, 2단원에 그렇죠. 즉각 해석, 그 적용이 되어지는 책이고, 저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분야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미리 읽어두고 나는 화학에 어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화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그 대상 중에 대표적 대상 중에 하나가 주기율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이 주기율표가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제목을 잘 지은 책이에요. 최소한 2,000부는 팔겠다는 강한 의지. 이런 거지. 더 팔지 않나? 못 팔았겠구나. 주기율표 제목이. 주기율표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몰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거 5만. 5만? 화학이 이제 5만? 화학 7만? 작년에 화학이 7만. 7만 3천 정도. 일단 1년에 7만 3천이니까 한 1만 명 정도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지. 7만 3천 아니에요. 명 중에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애들이 약 한 2만에서 3만.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책을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을 알고 있는 애들이 뭐 한 뭐 굳이 책을 찾아보려는 애들이 한 1만. 그 애들이 굳이 이 책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한 1,000. 그래서 굳이 이 책을 찾아 있는 애들이 아마 한 100명, 200명 되겠는데. 생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생기부에 이 책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전국적으로 한 100명. 우리가 좀 방송하면 한 100명 더 올라가고. 이런 우리가 그래도 큰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100명쯤 더 올라가고. 화학과 신소재 화공 가려면 착종을 가려면 이거 생기부에 좀 있어야죠, 이건. 책. 있으면 좋죠. 예. 네, 좋은데 몰라 또 어떤 애들은 또. 몰라서 이제 또 다른 책도 읽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게 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또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뭐 이게 주기율표 그러니까 교유서가 책들이 가격이 비슷비슷할 텐데 이건 네. 14,000원입니다. 14,000원. 아 참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뭐 그 워낙 번역 239페이지 네, 번역비 뭐 하며 또 그 옥스포드에 주는 돈도 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출판사가 이거 14,000원에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서점에 납품하고 공급하고 하는 것은 만 원 안팎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2,000부 팔면은 살짝 적자예요. 살짝 적자. 3,000부 정도 팔아야 한 5,000부 정도는 어느 정도 한 3 이 번역자한테 돈 들어가고 옥스퍼드에 판권료 주면 이건 5,000부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5,000부 정도 나가야 기본 그때부터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마 적자일 겁니다. 교육성하는 이 책으로 기본적으로 적자. 그러니까 좀 청취자분들 제가 이렇게 좀 화면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화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관련된 형태의 책 찾기도 어려우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소개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은 책이 아닐까.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책은 다 이해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책을 다 이해하려고 볼 수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5소년 표류기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잘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걔들이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예? 걔는 왜 그쪽으로 갔을까 이러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넘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생각한다면 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별하게 뭐 또 책을 읽을 때 좀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나요? 과학책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과학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겠다라고 읽는 것보다는 거기에 투영된 학자들의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순수 과학 분야에는. 그러니까 공학이 아닌 이상에는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융합적인 부분에서 뭔가 뭐 산출물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화학에선 그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자 모형이라는 게 요새도 원자력 뭐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원자 핵 놓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 것 같은 모형을 그려놓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모형 폐기된 지가 오래됐단 말이죠. 지금은 오비탈 옆에 전자 구름들로 형성이 돼가지고 원자핵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뿌옇게 만들어놓는 공의 형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키는 게 눈에 보여서 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그냥 어떤 정말로 원형 모형처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학자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리학 관련된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그거 하려고. 내가 유일하게 하는 일인데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네. 이게 제일 크루즈업이 있고 이게 네. 그 순간 시청률이 제일 높아. 그걸 다 한 거야 사실은 네.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뭔 책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여기서 마실까요?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